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습니다. 사실은 거꾸로 된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섰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은 다 사라져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거꾸로 돼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거기서 이제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 40년이 됩니다. 그 40년이면 길고 긴 시간이죠. 근데 그 중에 그 전쟁이 있어가지고 또 대피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이제 뺏기죠. 그래서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베스메스 가는 암소가 싣고 이렇게 했는데 아비나답의 집 개인의 집에서 그 언약궤가 방치돼요. 한 20년이나. 그래서 그 40년 중에 20년은 아예 언약궤를 뺏겼다가 돌려받았지만은 개인의 집에다 방치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가 실로인데 실로도 다 훼파되고 예, 그런 흑암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 침체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주일 한번 안 지켜도 괜찮고 뭐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와도 괜찮고 또 1년 동안 교회를 제대로 못 섬겨도 괜찮고 이거는 완전히 흑암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흑암, 침체가 돼선 안 되는데 그거를 깨닫는 거는 우리 몫이에요.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를 본인이 구분해야지 지금이 낮이다고, 지금 밤이라고 그거를 다른 사람이 알려줄 정도가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회개하고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옆에 돌아가자. 이런 성회,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흑암이 가고 빛이 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인으로서 될 게 아니고 운동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의 운동.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 저기서도 하나님.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가 회개죠. 회개. 회개해야 된다. 그동안 우리가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는데 하나님만을 위하는 적극적인 열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자. 그런 이제 운동을 일으킬 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성회를 열고 부흥하고라고 할 때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회개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래서 지금 성회로 모여서 회개하고 나면 깨끗한 그릇이 됐잖아요. 그 다음 뭐합니까? 채워야 되잖아요. 그 채우는 내용이 기도예요. 근데 여기서 기도하고 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밥 먹을 때 감사해요 뭐 이런 기도는 아니죠. 예.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날 좋잖아요. 살만하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또 계절이 변해서 좋은 가을을 보내주시는군요. 뭐 이런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해야 되는 기도는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그거는 압제의 멍에를 벗어야 돼. 그래서 블레셋을 깨고 완전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블레셋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임하는 그런 나라가 제자리로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충만한 아주 큰 기도를 지금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기도하자 하니까 잠자기 전에 하나님 땡큐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런 건 아니고요. 입을 넓게 열어서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전 교인이 다 하는 거고 전 국민이 다 아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구원이에요. 구원인데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지금 파탄이 났으면 경제를 회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경제적인 파탄이 사람들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병이 돌아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질병을 멈추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고
그러고는 이제 정치적인 압제죠. 그냥 막 억압하고 자유를 뺏어가고 뭐 차별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워서 못 살잖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40년 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멍에를 벗겨주세요. 그래 좀 자유롭게 좀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군다나 우상 숭배가 만연해가지고 그게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데 이거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간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서 정말 세상이 확 뒤집어지고 우리의 생활이 확 그냥 나아지는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기를 그런 기도, 하나님의 구원이죠, 구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우리에게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노예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좀 높아지는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 때 바다에 빠지면 죽는 거고 강에 빠지면 죽는 거죠. 불 속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죠. 그런데 해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큰 에너지를 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여기 임해서 우리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미스바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에 모일 마음이 있죠. 아멘.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부르면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 그냥 맨손 체조하고 가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싱거운 거예요. 우리가 모였을 때 그냥 복권 하나 나눠주고 네가 운 좋으면 복권 붙어라 라고 해서 보내면은 굉장히 정말 그 내용이 빈 거예요. 그런데 생사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자유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 너의 입을 넓게 열어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모여서 강력하게 하나님 옆에 부르짖을 이유가 있는 거기에 지금 하나님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 성회에 참여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기도 운동이 이제 진행이 되는가. 첫 번째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랬죠.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거든. 모이라라고 하니까 6절에 보니까 미스바에 모여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소집하는 사무엘하고 여기에 화답해서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가 됐어요? 예, 서로 간에 의사가 맞아서 이제 화합이 됐죠. 예, 여기서 뭐라 하니까 여기서 등 돌리는 게 아니라 와라라고 하니까 모여라 하니까 왔어요. 모였잖아요. 그 기도는 이렇게 해서 합심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가 이제 내가 3일 금식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우리 유다인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왕에게 나가서 좀 하소연을 해야 되겠는데 근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죠. 그건 당시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만 또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가야 돼. 그냥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금식 기도 3일하고 갈 테니까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잖아. 그러니까는 공동 운명체 아닙니까? 그럼 뭐 에스도 네가 왕우니까 네가 알아서 재주 부려서 네가 혼자서 다 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도 3일 금식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에스도만 아니라 죽게 된 유다인들이 함께 3일 금식 기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상달이 되잖아요.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 보면은 함께 손을 잡아줘야 돼. 왜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낫냐 하면 부부가 손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만약에 부부가 뜻이 다르면 손을 비틀어서 꺾어버려. 그 원수지. 근데 진짜 부부는 뭐냐면 영으로 하나 되는 부부잖아요. 그건 뭐냐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굉장히 영적으로 생명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고 기도를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이 없으면은 사실상 죽은 거예요.
껍데기만 신자야.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고 너도 예수님 안에 붙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붙어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부부가 실제적으로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 거는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부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해요. 하나님 없고 기도 없으면은 일 났겠지. 그래도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요 정도 사는 거지. 그러니까 화답을 해야 된다니까. 교회에서는 지금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 교인들은 먼 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먹고 살 길이 바빠가지고 그리고 마음의 진심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열렬하게 뭐를 찾고 있는 게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불 꺼지는 거예요. 불을 피울 수가 없어. 만약에 우리가 불을 피우면은 거기 불씨 하나가 일어나면 확 불어가지고 더 불이 커지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의 원리거든. 그래서 새벽 기도가 다 나오진 못하지만 새벽에 기도의 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때때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이면은 기도를 함께 공동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 한 주간은 영적 각성 기도주가 아니라 기도주가 아니라 그래서 전교인들이 거기에 기도의 손을 잡고 함께 무릎 꿇고 모이는데 거기에 기도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죠. 그랬더니 밑에 있는 백성들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잔치했어. 모세 실종 하나님도 몰라요? 그럼 우리를 인도할 신이 누구요? 애굽에서 본 금송아지 뚝딱 만들어가지고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도금한 거예요. 그거 뚝딱 나오지. 그러놓고는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거기서 먹고 잔치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할 일이요. 모세는 지금 40일을 금식기도 하고 있잖아요. 산 아래에서 지금 먹고 뛰고 놀잖아. 뭐하고 금송아지 만드는 거 좋아해가지고 철도 없다니까요. 사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것이 그렇거든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기도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알려주는데 딴 데 가서 잔치하고 있다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보면은 조롱하고 멸시한다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잘하시네. 대통령 되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회를 이해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어쨌든 간에 막 이렇게 해코지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조건 중에 하나는 안 된단 말이야. 그것만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교회가 기도할 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우리가 고요한 중에 경건한 중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러한 지도자나 정부가 들어서야 되는 거지. 갔다가 예수 믿다 잡히면은 저기 뭐 강제 수용 당하는 예? 그런 수용소 북한의 요독 수용소 이런 데 가는 세상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죽으며 그런 게 오기 전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금식 기도하는 모세가 있는데 40일 동안 밑에서는 우상 숭배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있나 거야. 그러면 그 백성이 복을 받을 수 있나요? 복을 받을 수가 없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럴 때 제자들이 따라갔는데 그중에도 예수님 제일 곁에까지 따라가서 기도한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예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신뢰하는 제자들이라 그러니까 니들은 좀 더 가까이 와서 나하고 기도하자 했잖아. 그때 뭐였습니까? 자고 있더라니까. 예수님은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아버지 이전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죽는 거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라요 라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냥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더라니까. 그게 안 되는 기도지.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할 때 잠자는 사람이 있고 또 가서 먹고 노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는 이 미스바 성에 기도의 성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라 하니까 알겠어요. 다 모여가지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로 연합하는 거. 그게 바로 아름다운 거지. 니느웨가 이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니들 회개하라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회개 안 할 줄 알았어.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나 회개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왕이 해버렸어.
그러니까 밑에 신하들도 할 수밖에 없지, 눈치 봐서.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다 해버리지. 그래서 집에 있는 짐승들도 주인들이 금식하니까 짐승들도 자동 금식이지. 개밥 주겠어? 나도 못 먹는데. 그러니까 놀라운 기도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아 기분이 나빴어. 아, 니네 사람들 기도 안 하고 그냥 멸망해야 되는데 회개하면서 말이야 금식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온 나라가. 그러니까는 죽을 나라가 심판받을 나라가 살게 되는 거지. 하나님 옆에서 뜻을 모아서 함께 기도의 손을 잡을 때 교회도 살고 우리나라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모여서 기도했느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 안에도 어떻게 했어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김 빠졌다잖아, 김.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해서 시간이, 오늘 3부 예배 시간이 엄청 길었더라고. 회개하라고 한마디만 하면 될 건데 회개를 하도 안 하니까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2부 때는 좀 빨리 끝났거든요. 3부 때 엄청 시간이 갔더라. 나도 몰랐어. 회개 안 한다고. 자꾸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다 보니까 엄청 길었어. 그래서 시간 가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좀 해야 되겠어. 설교를 해서. 아, 우리 교회 말씀의 집 동영상 그거 보다가 그 유튜브 영상들이 쭈르륵 뜨잖아요. 알고리즘에 해가지고 좀 관심 있으면 이렇게 막 쭉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맥반석 만드는 법을 제가 유튜브로 봤다 했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밥솥에 밥이 들어있으니까 얼마 전에 밥이 잘 안 돼가지고 쓰다가 버리지 않은 밥솥이 있는데 사모님이 그걸 꺼내가지고 오더라고. 밥솥에 들어있는 밥을 비우고 하긴 뭐 하니까 압력받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해봐라 했어. 그랬더니 백미로 두 번을 하면 된다 해서 그대로 했대요. 제가 알려주는 대로 저도 기억해가지고. 그래서 딱 봤는데 환상적인 맥반석 계란이 나와야 되는데 딱 계란을 깨보니까 삶은 계란에서 맥반석으로 한 3분의 1 정도.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밥이 안 되는 압력밥솥이 계란을 제대로 못한 것 같지. 그거 원인 같아요. 예. 그래서 맥반석이 되면 약간 색이 좀 이렇게 변하면서 삶은 계란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꼬들꼬들해야 된다고. 아, 그거 한번 해보려는데 실패했다니까. 밥솥 탓이야. 그러니까 김 빠진 기도는 안 된다 이거야.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 장난삼아 하는 거는 그냥 하면 되잖아요. 장난삼아는. 근데 장난삼아 하는 것도 노래방 가면요 기쓰고 하더라고. 노래방 가면 돈이 아까워서 그런지 원한이 많아서 그런지 막 기를 쓰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다 말다 졸다 말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해서 그냥 슬그머니 꼬리 내려버리고 그런 기도는 안 된다 그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는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통곡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대. 그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쭉 나오는데 제비처럼 비둘기처럼 학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느낌이 똑같은 것 같아. 근데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 콱 죽어버리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죽으면 이길 수 없으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딱 당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르지. 왕인데도 통곡하면서 슬퍼해서 정말 그 비둘기 눈물 흘리듯이 그렇게 신음소리 내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과부가 원한이 많은데 재판장한테 가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어디 갈 데는 없고 그러니까 또 가는 거지. 그래서 밤낮으로 부르짖었다잖아요. 왜냐하면 뭐 다른 대안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변호사도 못 사고 돈도 없고 자기 뭐 뒤에서 배경도 없고 그러고 가서 그냥 내가 억울하다고 원한이 많다고 그거 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한 진정성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잖아. 그거 뺏기는 것보다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낫지. 병나서 속절 없이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자유가 없잖아. 오라고 하면 와야 되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그렇게 자유가 없이 노예가 돼버렸으니까 생각해보면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게 우리 속에 한나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도할 때 보면 너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소리도 안 난다니까.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이 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래서 이 슬픈 마음을 이렇게 옮겨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옮겨놓는 거 아시죠? 여기에 있는 물이 있어요. 생수통이 있어. 그러면 생수 마시려고 그러면은 막 2리터짜리 생수병을 혼자 막 마시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컵에다가 물을 따라가지고 옮겨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짖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여기다 갖다 놓고 우리의 슬픈 마음을 여기다 갖다 놓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게 있는데 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초콜릿 먹고 싶지,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과일 먹고 싶지. 근데 문제는 당이 문제지. 옛날에 8월이면 포도 이렇게 갖다 놓으면 한 상자 거의 다 먹었거든요. 앉아서. 지금은 그리 못해요. 그거 먹었다는 안 되지. 그러니까는 갖다 옮겨놓는데, 여기다 갖다 옮겨놓는데, 그 우리의 간절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갖고 싶었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우리가 발버둥을 치잖아. 발버둥을 치잖아. 이 짐승들도 그러거든요. 개하고 고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개들은 진짜 호강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근데 고양이들도 호강을 한다 하지만 길거리 나와 있는 고양이들은 다 슬프더라고. 고양이는 그 한 장소가 있으면 거기 잘 안 옮기고 계속 있는 것 같아. 근데 지나가면 사람들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그러는지 저 구석에 있다가도 이렇게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야옹야옹 하는데 불쌍한 척 하더라고. 아, 고양이끼리 놀지. 혼자 있더라고, 길에 나와 있는 고양이들은요. 혼자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상대로 갖다 뭐 던져주면은 거기서 막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그러면은. 집 없는 고양인지, 가족한테 버림을 받았는지, 이혼한 고양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나름대로 막 애쓰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또 꿈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우리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거를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부르짖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 압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운명이거든요. 이거를 벗으면은 자유하고 번영이 있지만 만약에 벗지 못하면은 그야말로 멸망인 거예요. 우상숭배 계속하고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사람들이에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라.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고통과 멍에를 벗으려고 가는데 정말 이렇게 벗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벗으려고 해야 되잖아. 우리가 참 집이 문제가 되더라고 지금. 그럼 내 집 하나를 위해서 얼마를 벌어야 돼? 계산이 잘 안 돼. 한 달에 월급 받아가지고 100만 원 모으기 어려워요. 너무 절망적이야. 1년 모아서 안 돼. 그러니까 내 집 하나를 위해서 평생을 지금 몸부림을 쳐도 내 집에 들어갈까 말까 한 사람들이 많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냐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를 구하는데
내 집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아끼고 또 아끼고 적금도 넣고 또 뭐 뭐도 하고 복잡해서 모르겠더라고. 요즘에는 뭐 무슨 뭐가 있는지 막 그래도 집이 모자라잖아요. 직장 들어가기 어렵잖아. 그러나 목숨을 걸잖아요. 청년들이 직장 가면 내 용돈은 생기잖아. 근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 부모 신세 지거나. 그게 뭐 극빈층 아니에요. 청년 극빈층이야. 부르짖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그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야말로 자기들의 진액을 다 쏟아놔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쉬지 말고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돼서 해야 된다고. 그 실제라니까요. 부르짖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가한데 하나님께서 여기 개입하셔가지고 해주는 거는 좀 아니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부르짖어서 함께 정말 목소리 높이고 진액을 짜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연합의 자리에 우리가 다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물은 어린 양이고요. 여기에 제사는 종류 중에서 번제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소제 드리면 돼요. 네, 곡식의 일부를 드리면은 소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번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짐승을 이렇게 불로 태워가지고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서 드리는 제사예요. 번, 불태운다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나의 가진 소중한 것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 헌신의 제사가 바로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그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좀 와주세요. 서비스하세요. 그렇게 하면 기도응답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런 번제로 드리는 그런 기도죠. 사립다 과부가 마지막 양식으로 엘리야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을 주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양식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 거 감춰놓고 그렇게 했으면 아마 기도응답 안 될 거예요. 근데 나에게 있는 마지막 양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 사나주거나 주님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그 순금 같은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잡탕, 불순물 이런 게 막 들어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저 쓰레기 기도를 내가 왜 들어야 되지? 저 기도를 들으면 내가 해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굉장히 위험한 인물인데 저 사람 저거 주면 꼭 테러할 것 같은데 거꾸로 총을 들 것 같아. 그러면 못 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순전해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이 순전해야 돼.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마지막에 기뻐 열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죠. 모리아 산에 가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삭을 하나님께 내놓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건 다 내놓는데 아들을 번제로 칼로 쳐서 드리라면 어린 양은 드리지만 어떻게 아들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됐어. 네가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복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얄팍한 계산을 하고 하면은 기도 못하고 그런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됩니다. 얄팍한 기도. 다시 말하면 계산해가지고 아주 이익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걸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왜 이 블레셋 압제에서 벗어나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튼튼하게 서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선교를 해야 돼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변 모든 나라에다가 복을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근데 거기서 노예로 잡혀가지고 얻어먹고 구박당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그게 원래 뜻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그렇게 살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었어요. 그것도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아까운 거 왜 이렇게 땅에다 쏟아버렸냐고. 물로 발 씻으면 되는데 그 귀한 향유를 가지고 발을 씻냐고. 저 혼내키라고. 돈을 막 하게 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죄가 많아서 용서를 많이 받았으니까 향유가 아까운 것도 아니고 이 향유를 갖다 부은 거는 나의 장례를 미리 기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가 이 마리아의 성김을 통해서 그냥 물로 발 씻어드려라.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은 그만한 구원자로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죽어서 이제 향유를 붓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미리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귀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표현한 거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기도 중에서 알맹이가 있고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많아 지금.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그러면은 코로나 안 걸려야 되잖아. 근데 코로나 걸려 죽은 사람도 많지만 백신 맞다가 죽은 사람도 많아. 다만 이 정부 당국에서 직접적으로 백신의 후유증이다라고 확인을 안 해줄 뿐이지. 인과관계 없다는데 느닷없이 하루 만에 죽은 사람, 이틀 만에 죽은 사람들이 원인이 뭐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백신이 지금 못 들어와서 야단이잖아요. 그러면은 백신도 많이 들어와야 되지만 사실은 이렇게 후유증이 날 수는 있지만 그게 높으면 안 되잖아. 네? 후유증이 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사망하는 일이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 큰 기도 제목이잖아. 큰 기도 제목이에요. 코로나가 제대로 좀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아무리 역학 추적을 하지만은 매일 옵니다. 핸드폰으로. 그죠? 우리 주변에도 어디 간 사람들 가서 선별 진료 검사 받으시라고 뭐도 나오고 뭐도 나오는데 그 많은 노력을 하지만 사실 통제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풀어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4단계 하면은 이동이 적어야 되거든요. 4단계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냥 밥도 많이 못 먹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보면 똑같대요. 차고 누를 수는 없는 거잖아. 사람들이 막 어딘가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밥 먹고 술 먹고 유흥하고 하는데 다녀서 사고가 거의 나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경건하게 마스크 쓰고 기도하러 와가지고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무서우면 식당 가서 마스크 불러놓고 밥을 어떻게 먹어요? 커피를 어떻게 마시고. 간 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감염이 안 되고 좀 이렇게 줄어들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데 안 되는데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그야말로 그 나라가 그 의를 구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불안에 떨고 있고 나라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으니까 벗어나도록 하는데 기도를 왜 안 하는지 모르지. 뭘로 막아내려고 그래요? 기도를 왜 안 하는지 모른다니까.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경제가 일어나도록 하는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좀 사람들이 좀 여유 있고 좀 안심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당장에 뭐 문 닫아야 되고
회사가 문 닫으면 실직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내몰리면은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가 있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교회가 정말 보호받고 교회를 건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고 정부도 그렇지만은 여기에 붙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언론이라고 하는 사람들, 매스컴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막 말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 연예인이나 좀 이렇게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이 또 종교적인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 해버리면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건가. 그거 절박한 기도 제목들이에요. 더군다나 교회가 영적 생명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죽어도 예배 드리는 건 맞는 거고 죽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제자들을 양육해가지고 봉사하고 전도 섬겨야 되는 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 살아있는 교회에 살아있는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가 그냥 놔두면은 이게 자동으로 되느냐 하면 안 된다니까. 예배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은혜롭게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만들려고 해야 되지 스님들이 와서 우리 예배를 다 지도해주고 가르쳐주겠냐고 우리를. 예? 우리의 그 관심이 멀어지다 보면요 성도들에 대해서 멀어져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교제하지 마라 그래도 보면 몰래 가까이 가가지고 다 하더라고. 근데 밉지는 않더라고. 왜냐하면 막 우리 권사님들 오래간만에 왔는데 또 막 수술하고 몇 달 만에 교회를 왔는데 얼마나 반가워. 근데 그게 점점 무덤덤해지거든요. 점점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한 가족들이 서로 안부하고 또 서로 권사님 만나면 반갑고 또 그렇게 권사님들이 안 드시는지 다이어트를 했는지 굶었는지 그렇게 살이 빠졌더라고. 뼈만 남았더만 점점 더. 근데 늙는데 속도를 좀 늦춰서 늙읍시다. 서로서로 깜짝 놀래. 아 목사님 그렇게 늙었냐고. 어떻게 할 거요. 근데 권사님들도 좀 너무 빨리 늙지 마세요. 보니까 막 급속하게 늙어가더라고. 그 교회의 그런 그 우리 가족으로서의 그 영적 교통함 이런 것들이 이게 죽어지게 되면 교회 생명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모여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죠.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더 우리가 힘을 얻자. 그래서 지금 미스바야 모이자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회개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에다가 채워야 되겠는데 기도하자 하는데 이 기도는 나라 살리는 기도, 교회 살리는 기도, 모든 사람들이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는 구원인 거예요. 건져내면 살고 만약에 이 기도가 없으면은 그냥 떨기나무가 되거나 아니면 이방인에게 밟혀서 그렇게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미스바에 와서 회개하고 마음껏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받는 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내놓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주시든지 물질을 주시든지 명예를 주시든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든지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주시든지 우리나라가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든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임해야지 우리의 앞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쓰자 모이는데 기도하는데 힘쓰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역사가 바뀌게 되고 어둠의 때는 지나가고 빛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이 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백성이 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교회 망하지 아니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모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침체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서 부르짖지 아니하면 누가 우리를 도우겠는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나서 하나님을 정말 찾고 부르짖는 가운데 새 은혜 새 깨끗한 그릇에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이번 영적 각성 기도 주간 되기를 바라고 또 계절이 바뀌잖아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좋죠.
한여름에 더워가지고 얼마나 정신 못 차렸어. 근데 바람도 좀 시원하고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무릎으로 다시 한번 큰 그릇을 채울 수 있는 기도의 계절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자, 구원받자,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나라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된 삶을 살자. 그런 놀라운 역사가 미스바에서 사무엘 시대 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기도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원하고 기도해서 세임없고 뻘떡이라는 역사가 우리 가정들에게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